와, 오늘 모처럼 주말인데 캠핑하러 캠핑장에 온 아빠의 선택 어때? 죽이지? 간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긴 하네요. 공기도 좋고. 뭐? 안 싫어! 이렇게 더운 날 밖에 왜 있어야 돼? 요루루, 그러지 말고 이 자연의 풀네온과 이 신선한 공기의 어울림을 한번 온몸으로 느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이야. 하! 맞아, 이렇게. 밖에서 캠핑하는 건 정말 끔찍해. 벌레도 많고 무엇보다 쾌적한 진나주고 왜 밖에서 자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딸, 다 감성 아니겠니? 밖에서 자면 모든 게 다 감성이 되단다. 잘 보렴.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은 텐트 감성.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가족끼리 있는 건 가족 감성. 어때? 모든 게 다 감성이 되지 않니? 우와, 그러면 아빠는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는 딱 그 감성이네요. 그것도 그렇지. 다 감성이 되는 거야. 그렇군요. 오. 뭐라는 거야. 아무튼 요리야, 주양 밖에 이렇게 나온 거 날씨도 좋은데 밖이 너무 더우면 가끔 시원한 얼음물 먹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우리 즐겨보자, 응? 알겠어요. 요루루는 때려주고 싶은 감성이네. 뭐래? 자, 그러면은 텐트를 치기 위해서 한번 자리를 좀 볼까나? 저기가 좋겠다. 아, 됐다. 텐트도 이만하면 된 것 같고. 리아 잘 왔다. 리아야, 죽이지 죽이지. 보드 있고 감성 있는 텐트 완성. 이야, 역시 아빠야. 이건 무슨 감성이에요? 개미 감성인가? 역시 리아는 보는 감성이 좀 있다니까. 느낌 죽이지? 죽이네. 나 집에 갈래. 엄마! 아, 왜 쓸데없이 이런 걸 펼쳤어? 아, 지난번에 캠핑한다고 산 텐트는 왜 안 펼치고요? 안 되겠다. 오, 안 돼. 개미 집이. 아, 이걸 집이라고? 그냥 나와. 내가 텐트 칠라니까. 으. 아, 내 샵 데일리가. 아, 뭐 데일리야? 아유, 이게 뭐야? 인스타그램 각이었는데. 인스타그램. 아, 다 됐다. 요리야 어때? 이제 마음에 들지? 뭐 나쁘진 않네요. 이 정도는 돼야 나 같은 공주가 있을 만한 것이 되지. 공주는 무슨? 하, 피오나 공주겠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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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야, 고라니 공주였네. 죽었어. 걸려. 얘들아, 멀리 가면 안 돼. 산길이라 위험해. 그래, 멀리 가면 안 돼. 어?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어? 아, 뭐야, 여기 있었네. 그나저나 이제 슬슬 밥 좀 먹어야 할 텐데 텐트 펼치느라 힘 좀 썼더니 배고프네. 여보! 여보! 어? 왜 대답을 안 해? 여보! 이 공기. 이 자연 내음. 예요. 여보! 거기서 뭐해요? 빨리 내려와요! 무슨 일이야? 아니, 이제 곧 점심인데 빨리 밥 좀 먹어야죠! 아이, 그럼 그럼 당연하지! 또 야외에서 먹는 그 감성이 있는 거거든! 내가 준비할게! 야외에서 먹는 특별식으로다가! 그래요! 밥만큼은 정성으로 부탁해요! 먹기만으로!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뭘 먹어도 맛있지. 이 자연의 향기를 조미료로 삼아 라면 먹어도 알지? 그래요. 얼른 뭐든 준비해봐요. 이렇게 날씨만 믿다가 큰 코 다치면 어떡하려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화창한 날에 갑자기 비라도 내리겠어? 아이, 이런.
이럴 줄 알았음. 아빠는 학습 능력이 없나? 아이, 지난번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하, 내 화창한 날씨가, 내 화창한 캠핑 계획이. 엄마, 비 와서 꿉꿉해. 나 집에 갈래. 그럴까? 그냥 집에 갈까? No, no, no. No! 이건 신이 주신 기회야. 비 오는 날에 밖에서 자는 것만큼 운치 있는 모두 감성이 있나? 비 올 때 텐트 안에 누워서 자연의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는 게 바로 샵 데일리야. 그렇지, 요루야. 아빠는 집에 안 간대. 그냥 오늘 하루는 여기 있자. 끈적끈적 슬라임이 된 것 같아요. 숲도 미쳤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불도 좀 떼고 있으면 습하지도 않을 거야. 비 오는 날 캠프파이어 감성, 그거 나 미치게. 역시 비 오는 날 캠핑에서는 라면이지. 라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먹는 게 겨우 라면? 아이, 요리야, 그러지 말고 먹어봐. 밖에서 먹는 라면만큼은 웬만하면 다 맛있어. 맛있네. 이야, 이 맛있지. 근데 이제 다 먹고 뭐해요? 캠핑이란 건 원래 이렇게 시시한 건가? 리아야, 나는 다 먹고 누워서 빗소리 감상할 거야. 오, 그렇군요. 자, 이제 다 먹었으면 치우고 누워볼까? 하, 이렇게 누운 다음에 빗소리를 느껴. 한 방울 한 방울 느껴보라고. 오! 빠져든다. 빠져든다. 오! 엄마, 원래 캠핑이 이런 거예요? 이젠 나도 모르겠는데. 에이, 아빠! 아이, 너무 시시해요. 차라리 무서운 이야기라도 해주란 말이에요. 괜찮겠어? 이 분위기에 무서운 이야기. 정말 괜찮냔 말이야. 빨리 해주긴 하여. 알았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한 여자가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 근데 왠지 그날따라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날 봤던 뉴스에 최근 여자 운전자를 습격하는 연쇄살인마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너무 찝찝하기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기분을 떨쳐내려 노래도 흥얼거려 보고 다른 생각도 막 해봤는데도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힘들었대.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 길가에 외딴 주유소가 있는 걸 발견했어. 때마침 자동차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서 여자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어. 여자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어. 주유소 주인은 그 말을 듣고는 말없이 차에 기름을 채워주었는데 표정과 눈빛이 무언가 이상했다는 거야. 주유소 주인은 여자를 보면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듯한 손짓을 했다는 거야. 여자는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받아서 빨리 자리를 뜨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주유소 주인이 여자의 팔목을 덥석 잡더니 강제로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어. 여자는 간신히 주유소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도망치듯 주유소를 떠났어. 떠나는 자동차를 보며 주유소 주인은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어. 뭐라고 질렀냐면, 뭐라고 했는데요? 차 뒷자리에 누군가 숨어 있었어요! 그만 그만, 이제 됐지. 늦었으니까 이제 슬슬 자자.
별로 안 무섭네. 별로예요, 아빠. 그런가? 난 좀 무서웠는데. 누루루는 어때? 별로 안 무섭네. 별로네. 이제 얼른 자자, 어? 네. 자자. 자자, 자자. 엄청 마려운데. 아까 무서운 이야기 때문에 혼자 나가면 좀 무서운데. 엄마는 자고 있고. 오빠? 오빠 안 자지? 왜? 나 화장실 가려는데 같이 가주라. 아이, 귀찮은데. 빨리 같이 가줘. 아, 오케이. 나 저기서 싸고 올 테니까 꼭 여기 있어야 돼. 부르면 제작도 해줘야 된다. 아, 알겠어. 아, 빨리 싸고 와. 아, 겁쟁이냐?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제작 꼭 해. 아, 알았다고. 오빠! 아, 왜? 아니야. 아. 오빠! 아, 왜? 있나 싶어서. 오빠! 오빠! 장난치지 말고! 오빠! 오빠! 진짜 아저씨 왜 이래! 냥!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었다. 어? 고양이 있네? 어? 기관에서 다 젖었네. 어, 고양아, 넌 안 되겠다. 텐트 안에서 같이 자자. 냥. 가자. 뭐해? 빨리 와. 어. 잘 자, 고양아. 냥.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